15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학교의 교수회가 총장 재선출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 들어가 학내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영덕 민간단체가 준비 중인 원전 찬반 투표를 정부가 법적 근거나 효력이 없다며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됩니다. 내년 말 신세계 백화점 개점을 앞두고 기존 백화점들이 경쟁적으로 새 단장에 나섰습니다. 국내외 미술시장의 흐름과 경향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제8회 대구 아트페어가 열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벌써 15개월째 총장 공백 사태를 빚고 있는 경북대학교 교수회가 총장 재선출 여부를 묻는 총투표에 돌입했습니다. 교육부와 맞서면서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해 돌파구를 찾자는 겁니다. 실리도 중요하지만 대학의 자율성을 회복하기 위해 굴복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많아 명분과 실리를 두고 학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경북대 교수회가 총장 후보 재선출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 총투표에 앞서 오늘부터 부재자 투표에 들어갔습니다. 대학 평가 등급 하락과 정부의 재정 압박 등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교수의 평의회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1년 2개월이 지나면서 대학 자체가 너무너무 힘을 많이 빠지고 구성원들이 피로정세에 있습니다. 이럴 때는 A방향으로 가든 B방향으로 가든 우리가 구성원들의 일치단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교육부에 총장 임용 제청을 촉구해온 교수와 학생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총장 후보자 1순위 김사열 교수가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출한 후보자를 두고 또 다른 후보자를 선출한다는 건 학내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투표 중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북대학교가 스스로 경북대학교의 자율성을 훼손하자는 겁니다. 부당한 행위를 한 교육부와 경북대학교 간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는 경북대학교 내부의 갈등으로 바뀐다는 거죠. 대학 자율성 수호를 위한 교수 모임 측은 평의회 의결 과정에 절차상 문제도 있다며 법원의 총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총장 공백 15개월째 교육부가 재정 압박을 통한 밀어붙이기를 멈추지 않는 가운데 실리냐 명분이냐를 두고 대학 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덕에서는 원전 건설을 둘러싼 주민 찬반 투표를 두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찬반 투표가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반대 단체들은 주민의 의사를 묻지 않은 자체가 문제라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성원 간의 합의에 따라 원전 찬성 단체들이 주민 투표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지난달 15일 황교안 총리의 대정부 질의 답변입니다. 원전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사무고 주민 투표는 지역에서 이제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유효한 주민 투표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그런데 주민 투표는 여당 국회의원도 요구한 사항입니다. 강석호 의원은 전기가 남아도는 상황에서 굳이 갈등을 조장하며 시급하게 원전을 건설해야 할 이유나 명분이 없다며 주민투표 실시 등을 담은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저는 신규 원전 건설 시에는 주민투표 실시 및 정부 지원의 법제화를 요구를 합니다. 지난 2010년 말 영덕군 의회가 원전 유치 신청 동의안을 가결한 속기록을 보면 이강석 당시 부의장은 원전 예정지 3개리 주민 외에 군민 전체 의견을 수렴할 것을 영덕군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촉박한 데다 정부도 이를 요구하지 않아 생략한 게 화근이 됐습니다. 당시 그 입지권에서는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런 내용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군민 전체의 동의를 받고 했어야 되나. 이후 공청회나 설명회 때도 주민들은 배제됐습니다. 지난 6월 7차 전력수급계획 공청회 때 영덕 주민은 수십 명이 상경했지만 4명만 입장이 허용됐고 산업부의 지역발전 10대 지원사업 설명회 때도 주민들을 배제하기 위해 기자회견장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산업부와 행자부는
주민투표가 법적인 근거나 효력이 없다며 영덕군에 투표 업무를 지원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정부의 불허 속에 강행되는 주민투표도 논란이지만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한 점도 문제입니다. 실정법상으로는 주민투표를 할 수 없는 사안이지만 주민 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주민 의사를 청취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입법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주민투표법 위배 여부를 따지기 전에 주민의견 수렴 없이 원전 건설을 결정한 행위에 대해서도 대답을 내놔야 합니다. 그래야만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주민들이 수긍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한 방사능을 방출하는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가 1,828만 개나 되지만 처분장이 없어 원전에 임시로 저장 중입니다. 유 의원은 울진의 한울 1, 2호기의 경우 폐연료봉 저장률이 90%를 웃돌 만큼 한계 상황에 처했다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방송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문화의 한 축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방송 환경의 변화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해법은 안정적인 재정 확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대전문화방송 이승섭 기자입니다.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는 지역방송. 하지만 다양한 미디어의 등장으로 지역방송의 위기는 커지고 있습니다. 광고 매출 감소 등으로 발생한 경영난이 프로그램의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지역성 구현을 위협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지역방송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열린 세미나에선 지역방송사의 재정 확대가 시급한 과제로 지목됐습니다. 특히 매출의 80%를 차지하는 광고 매출 신장을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본사와 지역사의 합리적인 수익 분배와 지상파 방송의 광고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에 대한 과도한 광고 규제 완화와 중간 광고 허용과 합리적인 전파료 배분 체계 개선을 위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말 지역방송의 발전을 위해 시행된 지역방송발전지원특별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방통위나 혹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뭐 미래부나 혹은 시민단체 같은 그런 조직들이 함께 일종의 상생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또 지역방송의 발전이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과 연결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위한 대국민 경북토론회가 오늘 구미 시립중앙도서관에서 열려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의장이 왜 지방분권인가를 주제로 발표를 하고 이국은 한동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지방분권 개헌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했습니다. 이어서 학계와 시민단체, 지방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실질적 지방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의 필요성과 실현 방안 등을 토론했습니다. 구조나 구급을 담당하는 소방관은 사흘에 한 번꼴로 폭행을 당한다고 합니다. 지난해만 132건이 발생했는데 소방관 폭행이 도를 넘어서자 소방서가 자체적으로 수사를 벌여 강력 처벌에 나서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환자가 돌변해 여성 구급대원에게 발길질을 하고 말리러 온 대원도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욕설의 멱살잡이는 기본, 몸이 휘청일 정도의 주먹이 날아옵니다. 폭행 가해자는 이송 환자나 보호자, 그중 90%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출동이 늦었다, 기분이 나쁘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구급대원도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쌓이고 다음 환자를 저희가 이송할 때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국의 소방관 폭행은 4년 전보다 38% 증가했고 경북은 11월 현재 14건으로 지난해 대비 2배나 뛴 상황. 소방당국이 나섰습니다. 폭행사범을 일선경찰서에 인계하지 않고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입건 수사합니다. 별도의 특별법도 마련했습니다. 소방기본법 50조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사범으로 포괄 적용하던 것을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로 구체화했습니다.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보다 처벌이 엄합니다. 기존에는 소방관리법 위반 사례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지만 이제는 구급대원 폭행 사건도 해왔고 그 범죄가 확대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특사경 수사 전환을 시작해 대원 폭행건에 관해선 수사를 100% 이관해온다는 방침입니다. 경북소방본부는 현재 17개 소방서에 76명의 소방특사경이 배치돼 있고 내년쯤 전담 수사팀을 꾸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국민안전처가 기초자치단체 226곳을 대상으로 화재와 교통사고, 자연재해, 자살률 등 7개 분야 안전도를 5등급으로 매긴 결과 대구시는 화재와 교통사고, 자살률 등에서 4등급을 기록해 8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6위를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자연재해와 범죄 분야에서 2등급을 받아 9개 광역도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군 가운데 달성군이 안전부문 전국 1위, 시 가운데는 구미시가 1위를 차지했으며 대구에서는 달서구가 순위가 가장 높았습니다. 1년 뒤면 신세계 백화점이 동대구역 주변에 들어섭니다. 기존 백화점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제히 새 단장에 들어갔는데요. 소비자들은 선택권이 넓어져 좋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대구 복합환승센터에 함께 들어설 신세계 백화점 개점이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4년 전 대구에 현대백화점이 생기면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롯데백화점은 최근 대구점의 영화관을 없애고 그 자리에 아동관과 생활용품관을 강화해 새 단장했습니다. 가족 고객층을 끌어들이기 위해 유아 휴게실과 놀이공간도 파격적으로 넓혔습니다. 키즈 전문관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백화점보다는 훨씬 더 그 아동이라든지 가족 중심으로 해서 매장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토종 백화점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대백프라자는 지하 식품관을 전면 새단장했고 유럽 현지를 직접 돌며 새로운 해외 브랜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관보서는 최근 그 이태리나 프랑스 등 선진 국가의 현지에 가서 직접적으로 상품을 보고 초이스를 해서 고객들한테 좀 더 나은 브랜드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백화점도 식품관에 이른바 소문난 맛집을 입점시키는 등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렇게 백화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백화점 주 고객층에게는 쇼핑의 선택권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들이 자본력으로 몸집을 키우고 외형을 꾸며서 손님들을 유혹하는 사이 골목 상권과 소상인들이 그만큼 손님들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위해 20억 원 규모의 전용 특례 보증이 시행됩니다.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과 함께 오늘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특례보증의 대출 금리는 연 2.8% 이내로 우대 적용하고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다른 보증상품에 비해 부담을 줄이는 한편 보증 심사 요건도 완화했습니다. 국내외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대구 아트페어가 올해도 열리고 있습니다.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 화랑이 늘면서 내실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김철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우는 듯 웃는 듯 작품 속 인물의 표정은 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습니다.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분단, 군부, 독재시대를 살아온 고난과 역경의 역사가 새겨진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의 얼굴이지만 감동은 전 세계 누구에게라도 전달되는 것이어서 해외에서 더 많이 알려졌습니다. 어떤 힘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지 그 살아온 그 힘을 그리고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신, 성화된 어떤 정신 이런 걸 제가 표현하고 싶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 마케팅을 강점으로 하는 일본의 갤러리들과의 특별전도 눈에 띕니다. 네, 私は今回 7回目の 参加ですが その度にいろいろ韓国のギャラリーであったりとか、アーティストと
이러이러 거류가 되기 때문에 また 작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가 되는데 굉장히 올해로 8회를 맞는 대구 아트페어는 내실을 다졌지만 규모는 더 커졌습니다. 7개국 100여 개 화랑이 참가했고 작품은 4,500점을 넘습니다. 세계적인 그 작가들의 오리지널 작품뿐만 아니고 국내 유명 작가들 작품 그리고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 작가들의 작품까지 모두 총망라해서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는 게 또 대구 아트페어의 매력입니다.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대구 아트페어의 위상과 성공 여부는 곧 대구 미술산업계의 성적표나 다름없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내일 구미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마이스터 대전을 앞두고 전국 마이스터고와 대구 경북 특성화고 교장과 교감, 기업체 대표 등 70여 명이 오늘 구미 센츄리 호텔에서 마이스터 CEO 연수회를 열었습니다. 연수회에서는 기술인 우대 사회 조성의 전제 조건과 기업이 바라는 마이스터, 마이스터 운동 이해 등에 관한 전문가 특강과 참석자들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경지역본부는 최근 경북대병원이 임금피크제를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투표 기간을 임의로 연장하고 직원들에게 강제로 개별 동의 서명을 받았다며 병원 측을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경북대병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54.6%가 동의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제29회 금복문화상 시상식이 주식회사 금복주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금복문화상 문학 부문에는 소설가 엄창석 씨가 수상했고 음악 부문은 테너 이현 씨, 미술 부문은 서양화가 박나미 씨, 무용 부문에는 한국무용가 손혜영 씨가 수상했습니다. 지난 1987년 시작된 금복문화상은 지역사회의 문화와 예술 발전에 이바지한 사람에게 주어지는데 지금까지 240여 명이 상을 받았습니다. 대구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에서 배운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한자리에서 펼쳐 보이는 제11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가 대구 문예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경연대회에는 구군 자체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15개 팀이 참가해 노래와 악기 연주 등 다양한 분야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대구시에는 현재 132개 주민자치센터가 950개 문화예술 수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청이 새로운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을 위해 오늘 구청에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는 나눔국민운동본부 손봉호 대표가 발제를 했고 국민정신연구소 최상호 소장, 국학진흥원 윤용섭 부원장 등이 토론을 했습니다. 달서구는 배려와 신뢰 등 사람 존중의 새로운 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내년도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00억 원 늘어난 2조 6,455억 원을 편성해 대구시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사업비는 6개월치 95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육감 공약사항인 초등학교 무상급식은 대구시 지원금이 올해 162억 원에서 137억 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파기하고 소득에 따른 선별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을철을 맞아 쯔쯔가무시증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쯔쯔가무시증에 감염된 환자 수는 대구 경북 330여 명 등 전국적으로 4,7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환자 가운데 가을로 접어든 지난달부터 감염된 환자가 90% 가까이나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쯔쯔가무시증으로 사망한 환자는 모두 51명입니다. 경상북도는 연말을 맞아 2016년 독도 고지도 영문달력 2,500부를 외국인과 단체에 배부했습니다. 이번 달력 배부는 해외 배달인 공모를 통해 선정된 264명의 내국인을 통해 전달되는 것으로 의사, 교수, 기업 대표, 교사, 공무원 등 대부분 해외 오피니언 리더들이 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